급변하는 사회 속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선교적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해외 유명 신학 교수들은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선교적 사명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할 핵심 가치라고 설명합니다. 또한 그리스도가 세상에 성도를 파송했다는 선교적 해석학을 통해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. 이 개념을 통해 저자들은 성경의 의미를 설명하고 설교 방법을 제시합니다. 저자들은 특히 성경 속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설교에 담아 그리스도 중심의 선교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